꿀진입니다. 여러분 짜잔! 오늘 제가 뭘 만들 거냐면 다 쓴 휴지 통을 이용해서 재밌는 종이접기를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면 바로 시작할까요? 고고씽! 일단 먼저 필요한 준비물 시작! 다 쓴 휴지통 2개, 일반 색종이도 좋지만 저는 특별한 동물 무늬 색종이를 준비했습니다. 코를 만들어줄 동글동글 폼, 눈을 만들어줄 동글동글 요 폼까지 준비했습니다. 팬톤 풀을 한번 사용해볼게요. 처음 써보는 건데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게심지도 초록색이에요. 저는 집에 습자지가 있어서 습자지를 준비했지만 습자지가 없는 분들은 일반 색종이로 준비해주세요.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다 쓴 휴지를 이렇게 알맞은 길이로 색종이에 대고 알맞은 길이로 잘라줄게요. 자를 이용해 그어주세요. 가위로 잘라주세요. 칼은 위험할 수 있으니 가위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알맞게 자르고 다 쓴 휴지심을 색종이에 돌돌돌돌 말아줄 거예요. 저는 풀을 이용해서 붙여줄게요. 끝과 끝을 맞춘 후 돌돌돌돌 감아줍니다. 악어 무늬가 너무나 예쁘죠? 또 마지막 하나도 같은 방식으로 잘라줄게요. 요건 이 폼폼이는 풀로 붙여지진 않을 것 같아서 목공용 풀로 붙여줄게요. 이렇게 악어 눈 한쪽, 악어 눈 또 한쪽 이렇게 해서 붙여주었어요. 그리고 기린에도 이제 빨간색 폼폼이를 이렇게 붙여줄게요. 슝 하고 이 사이도 좀 잘 붙을 수 있게 접착해 줍니다. 요거는 아까 악어보다 조금 미니미한 눈이 되겠죠? 요것 또한 잘 굳을 수 있도록 조금 기다려 줄게요. 작은 눈, 큰 왕눈이 눈, 조금 더 혹시 모르니 중간. 큰 악어 눈, 큰 하얀 눈동자에 요 조그만 눈동자를 이렇게 붙여줄게요. 눈은 조금 이렇게 가운데로 몰려야지 요 동물 눈은 귀엽게 될 것 같아요. 눈동자를 붙여줄게요. 그다음 숫자지를 길게 길게 잘라서 여러 개를 만들어주세요. 잘라주었고요. 이 안쪽에다가 이렇게 하나하나 하나씩 붙여볼게요. 일단은 이 안쪽에다가
목공용 풀을 발라주세요. 다른 숫자지들을 안쪽에도 하나하나씩 교차로 붙여주세요. 악어 입구에도 목공용 풀을 충분히 발라줄게요. 악어 입에도 이렇게 하나하나씩 붙여주세요. 목공용 풀을 붙이고 눈을 한번 붙여볼게요. 그래도 종이는 금방 붙습니다. 얇은 종이는. 일단은 이렇게 악어 하나 완성을 했고요. 맞아 기린도 완성해줄게요. 요거는 기린 같지 않은 기린, 요거는 악어 같지 않은 악어. 그래서 이렇게 입으로, 요 입구에 입으로 호호 바람을 불어주면 요것들이 이렇게 펄럭펄럭펄럭 하고서는 이제 쫙 펄쳐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다쓴 휴지 심지를 이용해서 악어 공룡 기린 공룡을 완성했습니다. 정말 보잘 것 없는 그런 휴지 심이었는데 이렇게 해종이와 그리고 이렇게 눈을 달아줌으로써 정말 신기한 생명체가 탄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집에서 함께 이런 재밌는 시간을 재밌는 만들기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재밌는 만들기로 찾아올게요. 그러면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고 저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러면 안녕!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